우리는 징기즈칸의 몽골이 갑자기 발흥하더니 바람처럼 동북아에 나타나 순식간에 쉽게 제압하고 고려를 7차 침공하여 유린한 것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럴싸한 논리적인 이유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 이유들이 중요한 것이라면 꼭 알아야 세상을 볼 수 있겠지요. 문제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받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왜곡되고 동북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이나 의식과 커다란 이격이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몽골군은 무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는 금나라에 의해 제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금나라에 의해 탄압받고 있었던 거란족이 요동 지방에서 야율유가를 중심으로 금나라에 궐기하여 몽골군에 대거 붙으면서 몽골과 거란의 연합이 형성되어 금나라의 포섬만노가 이끄는 40만 대군을 처부서주는 거란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 거란족이 합류하지 않아서 몽골 쪽이 막강한 금나라의 여진군에게 대배했다면 몽골군은 금나라군의 양동작전에 쓸려버렸을 가능성도 꽤 크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몽골군은 중원장악의 꿈을 접고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야 했을 겁니다. 거란족은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이라는 귀주대첩을 다룬 드라마에서 봤던 그 침략자들이 거란족입니다. 거란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명을 소중히 하는 민족입니다. 고려의 8만 대장경도 거란의 대장경에 자극받아서 더 많이 더 잘 만들어버린 거지요. 이 정도 문화가 되는 민족이 거란인데 이렇게 역사와 문화가 싶은 민족들은 식민지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들처럼 옛 영광을 재생해내고자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거란족의 야율유가라는 친몽파가 생겨나 몽골과 합작하여 금나라의 포섬만노를 이겨냈지만 그 후에 거란은 후고구려나 후백제처럼 옛 영광스런 요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매파들이 힘을 얻게 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란은 몽골과 함께 금나라의 대군을 격파하고 있었지만 요나라의 재발흥이라는 독자 노선을 가기로 한 이상 왼쪽 오른쪽에 있는 몽골과 금나라 모두에게 적이 되어 공격받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거란이나 여진이 몽골보다 더 강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유럽까지 간 것은 글쎄 당나라로 간 고구려의 고선지와 백제의 흑치상지가 서역에서 백전백승을 하던 것을 생각하면 원래 특별히 몽골군이 강해서 서역과 유럽을 정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방사에 대해 똑바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모르니까 감수성이 없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와닿도록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려와 귀주대첩도 치렀던 강력했던 거란족은 당시 여진족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거란족의 요나라가 만주의 여진족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여진족이 응집하면서 고려에 덤벼오고 고려전쟁이 발발합니다. 비록 여진족이 고려전쟁에서 고려를 공략하는 것에 실패하고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했지만 이는 헛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여진족은 거란족의 요나라와 한족의 송나라를 단숨에 멸망시키고 대륙의 패자가 돼버리니까요. 거란의 요나라는 여진족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별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지요. 송나라는 한족 국가기 때문에 말갈족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한민족의 지방민이었던 여진족은 우리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족도 좋아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 거란의 요나라와 송나라가 궐기한 여진족에게 멸망하고 그 여진족의 금나라는 한동안 대륙 중부와 동북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이제는 북방에서 징기스칸에 의해 통일된 몽골이 바로 하더니 중원으로 치고 내려와 서하와 금나라를 대대적으로 치기 시작하자 요하 지방에 몰려있던 거란족 10만 명이 야율유가를 중심으로 동쪽에 요나라라는 동요를 세우면서 들고 일어나더니 몽골에 붙어버리게 됩니다. 금나라의 탄압을 받고 있던 거란족이 들고 일어나 신흥 강호 몽골에 대대적으로 합류해버린 겁니다. 요하 일대에는 오래 전부터 거란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하 일대는 한국의 상고대 유물들이 증명해 주고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고려인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기에 이 고려가 요하 일대에 없고 거란족들이 대거 살고 있게 된 것일까? 잠깐 옛날 얘기를 하자면 거란족이 요하 일대를 마음 편하게 장악하기 시작하게 되는 시기은 우리 한민족이 신라와 당나라의 준동으로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한반도로 밀려와 몰리면서 북방의 여진족과 갈라지게 되고 기존의 우리의 힘이 분산되는 시점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북국인 발해 대진국이 생겨 여진족이 대거 합류하지만 이마저 화산 폭발 같은 대사건에 전전긍긍하다가 거란에 멸망하고 남국의 신라는 당을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대로 멸망시키고 일방적으로 삼한일통을 외치며 잘못된 방식의 통일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고구려, 백제 유민들은 이를 하나의 유나이티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후삼국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일신라라는 것은 일방적인 용어일 뿐이며 통일신라라고 하는 유적과 유물이 없고 신라의 유물은 오직 경주 주변에만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후백제는 신라를 도륙하며 과거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한 짓에 대해서 오늘에서야 복수를 한다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남국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정할 수 없는 신라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힘이 없고 통합과 안정이 안 되어 요하 일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에 여진족은 남만주를 포괄하는 한반도의 후삼국과 거란 사이에 끼어갈 길을 잃은 고아가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거란족은 비교적 편안하게 유아 일대를 영유할 수 있었고 고아가 된 여진족은 오랫동안 냉혹한 현실 앞에서 거란의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고려를 늘 부모의 나라로 섬겨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때 발해사를 편찮하지 않았습니다. 남국은 당나라와 신라에 의해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자마자 즉각적인 경계태세를 가지고 후삼국 모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발해사를 대대적으로 편찮하라고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의 유나이티드가 있었다면 발해사를 편찮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잊어버리자마자 우리가 먼저 고아가 된 말갈족 여진족을 우리 동족이 아니라 거란족 비슷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인이 중국에 동화된 조선족 보고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득공이 그것을 한탄하며 조선 후기에 뒤늦게나마 확인할 수 있는 사료들을 펼쳐놓고 발해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마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북방사를 모두 망각한 채로 끔찍한 역사 참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 참사가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 인지조차도 하지 못하게 됐겠지요. 이렇게 빈집이 되다시피 한 유아 일대를 손쉽게 장악하여 들판에 떠도는 여진족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거란족이고 그들이 요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줄로 정리하면 요동지구의 전통적인 주인인 우리와 여진족이 분리되면서 힘이 절반으로 분산됐고 그 사이에 거란이 요아 일대에 편안하게 들어와 여진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아 일대에는 거란의 유민들이 매우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란족이 나중에는 발흥한 여진족에게 멸망하고 거꾸로 여진족에게 통치와 탄압을 당하게 된 거죠. 거란족과 여진족은 서로 강압적인 지배와 피지배를 한 번씩 나눈 사이라는 겁니다.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요. 현재 지배당하고 있는 거란족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여진족의 금나라는 거란족이 많은 유아 일대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몽골이 발화하자 거란이 야율유가를 중심으로 그 몽골에 대거 붙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눈이 돌아간 금나라가 이 거란족들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대군을 출병시키지만 몽골과 거란의 연합에 대패합니다. 그 후에 다시 작정하고 온 금나라의 포섬만노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거란의 야율유가를 다시 쳤지만 이마저도 몽골과 합세한 거란의 야율유가가 승리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포섬만노가 대승을 했다면 거란도 단념하고 좌우에서 공격해오는 금나라 군대에 의해 몽골군도 초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나라의 포섬만노는 대패합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금나라의 포섬만노가 세상을 가만히 굽어보니 서쪽 대륙에서는 몽골이 자신의 금나라를 치고 있고 동북에서조차 몽골과 거란이 합작해서 자신에게 대항하고 있는 데다 싸워서 대패를 면치 못한 처지이니 차라리 동북쪽으로 더 들어가서 패잔병들과 함께 동진국을 세워버립니다. 금나라로부터 들고 일어나 동요를 세우고 몽골과 합세하여 금나라의 포섬만노 등을 이겨냈던 친몽파 야율유가도 전통에 입각한 요나라 부흥 세력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는 국내 정세의 풍파 속에서 몽골로 망명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는 거란족의 대요수국이 건국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동북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새로운 입장을 가진 거란족 유민들의 대요수국이 있고 그 옆으로는 금나라의 포섬만노와 유민들이 세운 동진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몽골이 이쪽 정세를 가만히 보니까 저 대요수국이라는 것들이 기존에 자기들과 함께 연합해서 싸웠던 그 야율유가의 거란족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들어간 동진국은 연합군의 패전한 여진족들이 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몽골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삼각관계가 형성된 거죠. 이해관계가 맞아야 누군가와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진족의 동진국은 몽골과 형제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몽골군과 동진국이 함께 거란족의 대요수국을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1218년에 카치운과 찰나가 동진국 군사를 포함한 3만 명으로 거란의 대요수에 거란을 치러 옵니다. 고려의 국경은 기존 역사 상식과는 다르게 남만주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요수의 거란족은 고려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매끄럽지 않아 몽골군이 어려워했는데 고려군이 서북 군단인 서북병마사 조춘과 김치려 부대가 이 상황을 보고서 몽골군에게 밥을 먹이고 군사를 합쳐 거란을 같이 경멸해버립니다. 이제 함께 싸워 이겼으니 예의차 김치려에게 위아래를 가리게 하고 뒤풀이를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뭉쳐 함께 싸워 이겼으니 분위기가 좋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소소한 파티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카치우는 몽골 황제와 여진의 황제에게 인사를 하라고 말하지만 김치려 여진의 포섬만노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고 몽골의 황제를 향해서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치운이 김치려의 풍모와 분위기를 보더니 친해질 만하다 여겨 연세를 묻고는 자신이 아우가 되기를 맹세하며 고려와 몽골은 형제의 맹약을 합니다. 동진국은 여진족의 나라입니다. 이 여진족은 옛날 고려전쟁 후 고려로부터 뜨거운 맛을 보고 영원한 부모의 나라로 섬기겠다고 맹세했고 실제로 몽골의 망하기 전까지 고려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진국은 이제는 고려보다는 몽골에 더 붙어먹기로 한 모양입니다. 몽골군과 함께 다니며 고려 국경에 와서 국물을 바치라 하거나 몽골 사신 사이에 동진국 사신들도 같이 와서 조공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몽골군으로서는 여러모로 동진국 애들을 이용하는 게 편리했을 것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고려가 몽골의 강경태세로 나가기로 하자 동진국은 다시 고려에 함께 연합하여 몽골군을 몰아내자고 건의하기도 하고 실제로 고려로 들어오려는 몽골의 사신들을 가로막기고 합니다. 이후 동진국은 금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멸망합니다. 다음 영상은 몽골의 7차 침공과 이때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